하이, 안녕. 언니! 와. 저 개인적으로 배우의 화보는 처음 봐요. 그래도 이렇게. 언니, 저 탐구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었는데. 요즘에 꽂힌 거 없어? 필라테스 갔다 왔어? 아니, 저 필라테스 안 가고 집 앞에 스트레칭 스튜디오 같은 거 우연히 또 끊었어. 또 티켓이에요. 영어 못하세요? 작년에 미국에서 온 이후로 써본 적이 없다. 내 누나가 영어에도 뭐 관심이 많으셨는지 뉴욕으로 이제 어학연수 가셔가지고 있어요. 어학연수? 어학연수 다니셨어요? 진짜? 멋있다. 야, 언제 멋있게 산다. 내가 본 중 제일 바쁘게 사는 분 같아. 근데 기억 저편으로 갔어요. 그 2년 전에 뉴욕 갔다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경험이 중요한 거죠. 대단해요, 정말. 제가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해봐야 돼. 몸을 봤죠? 다 겪어보셔야 되는 거. 스키, 어학연수, 필라테스, 탈취, 복싱도 배웠었고. 골프. 나 그다음 뭐 웨이크보드 배웠었고. 웨이크보드? 야, 승마. 승마는 꽤 잘 타는 것 같아. 아, 진짜? 그다음 요리는 뭐 당연히. 당연히. 요리를 탈취하는 수행도 엄청나. 스킨스쿠버. 제가 어드밴스드 다이버 자격증. 어드밴스드. 40m 내려가는 거 아니야? 네네네. 야. 그거 너무 교단인가 그래요. 맞아요. 진짜. 그 다음 단계가. 바리스타는요? 바리스타 커피 배웠죠 언니. 바리스타 배웠고요. 소믈리에. 와인 공부했어요. 언제 이렇게 시작. 이 정도면은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전화해서 다 물어봐. 애기 좀 오고 어디가 스킨케어 어디가 좋아. 가산 콜센터 그러네요. 언니 영화 엄청 무섭겠던데? 에어프로 봤어? 봤어? 이거 뭐야? 안 봤어? 아씨! 아직도 안 봤어. 보여줄게. 나 SNS 잘 안 봐. SNS가 아니고 관심이지. 애정과 관심이죠. 우리 언니가 영화를 찍는데. 보여줘. 우리 언니 진짜 안 되겠네. 이 언니 왜 이래? 아 진짜. 자 재현아 봐봐. 이게 재현이가 재밌어야 돼. 왜? 왜 재현이가 아니, 재밌어야 돼? 언니는 그 타겟 나이가 아니야. 언니는 과연 우리 타겟팅 종이 아니야. 진짜 웃겨.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사람을 죽인 사고.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? 나는 시체를 조종하는 주술사입니다. 앞으로 세 번의 살인을 더 저지를 겁니다. 아, 흥미진진하다. 장난 아니죠, 스킬. 반응 어때? 보고 싶어,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어요. 너무 보고 싶지? 이런 거 너무 어때, 좋아하네. 어때, 언니? 아, 무서운 거 안 보지 않아? 난 우리 공포 아니야. 우리 미스테리 액션이야. 미스테리 액션. 안녕하세요. 더운데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마셔. 저 매니저님도 주술사가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? 커피 한 잔씩 드세요. 네. 쟤 지금 서울만 쓰려고. 그랬어. 평소에 말투가 아니야. 고향이 어디예요? 저요? 네. 저 신사동이요. 신사동이요? 네네. 몇 살이에요? 몇 개월 된 거 아니에요? 맛있게 드세요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어, 생머리도 너무 느낌 있어. 와. 또 다른 모습. 너무 신나다.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싶다는 거지. 홍현희 씨랑 머리 스타일 똑같네. 이 스타일 괜찮다. 잘 어울린다. 형이 좀 제 얼굴로 한 번만 바꿔주세요. 소원으로. 홍현희 씨를 참고했나 봐요. 멋있다, 멋있어. 지치질 않으셔. 몸은 좀 날씬하게 보정. 엄지원 씨한테 또 이런 모습이 있네. 그러니까. 맛있겠다. 맛있는.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아까 과일 드셔야지. 진짜 맛있겠다. 계란도 있네? 베이컨 치즈. 난 먹는 게 먹고 싶어.
멋있다. 홍윤희 씨가 좋아하는 오이상 아니야? 아니 지훈 씨, 네. 이것도 또 어울려. 어, 이 머리 잘 어울린다. 아, 이 머리요? 아니, 머리. 다 전체적으로. 와. 멋있어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. 야.